자, 그리고 에이스로는 전자랜드에는 박승찬. 오호! 자,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막아냈습니다. 패스를 네, 끌어냈죠. 유광의 앞쪽 패스. 골 밑에서 득점. 자, 오리온이 이번 경기에서는 먼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도현에서는 유광 선수 그리고 임도현의 득점력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찬의 베이스라인 공략 득점. 자, 박승찬 선수가 팁오프 이후에 첫 공격. 유강의 앞쪽 패스가 있었고 임도현이 침착하게 템포를 죽인 이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승찬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 선수들은 1년 1년 되게 금방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다시 만났을 때 성장을 했다면 네, 자, 스텝 밟은 이후에 프로터. 그렇죠. 유강이 크게 된다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양 선수 입장에서는요. 거신 후에 백샷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어린 나이 때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유광이 박정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임도현의 두 점 백샷 들어갑니다. 임도현. 자, 임도현 선수가 네, 유광 선수와 정말 기폭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대단했어요. 유광의 플로터. 자, 그리고 전자랜드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네. 자, 두 팀 모두 굉장히 치열한 경기. 10세 이하에서는 상당히 전반전에 전자랜드가 득점을 많이 올렸던 반면에 그렇죠. 자, 11세 이하 경기에서는 정말 뭐 라이벌과의 대결 그리고 뭐 센터들의 대결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이곳 인천 삼산체육관이 더욱더 뜨거워. 지금 스크린 네. 비하인드 백. 네. 자, 유광 선수가 한번 놓쳤어요. 박승찬. 자, 박승찬 빠르게 따라갑니다. 박승찬 레이업 득점. 자, 박승찬 선수가 이 유광 선수의 실수를 자, 네. 컴바일레이션 이 장면이었죠. 네, 여기서 아하. 그리고 다리 순간적으로 쪽에 맞았어요. 네. 다시 수비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미끄러졌어요. 자, 앞에 임도현 선수가 있는데 네.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신우의 리바운드. 서신우, 서신우, 앤드원. 자, 우선 전반전 종료까지 5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전자랜드가 네. 조금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 리바운드를 전자랜드가 가져왔고 추가 자유투까지. 사실 경기 초반에 양 팀이 엎치락 뒤치락. 네. 네. 딱 떠오르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명의 선수가 천천히 걸어가서 한 명의 선수가 미들슛을 던지는 그리고 다시 같이 돌아오네. 자, 오리온이 득점을 올리면서 조금 흐름을 다시 잡아 잡았어요. 평균 신장은 오리온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두 명 사이에서 빠져나오면서 득점. 어려운 득점 성공합니다. 전자랜드 11번 서종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권은 네 가져왔죠. 네. 이 장면이었죠. 네. 확실히 골 밑에서 정말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박정수 선수고요. 네. 전자랜드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이 장면 아하. 박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유강 더블팀 뚫어냈습니다. 이상원 허준이 다시 한번 앞쪽으로 이준혁이 뛰어갑니다. 앞쪽에는 임도현이 막아서고 있고요. 어허! 네. 어려운 자세에서의 득점. 자, 임도현. 자, 전자랜드 맞고 나갔다는 판정. 네. 자, 오리온의 공격이 선언이 됐고요. 네. 이준혁 선수인데 선수들이 네.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루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박정수 돌아서면서 두 점. 아하. 자, 공격 리바운드는 계속 따내고 있는 오리온이죠. 네. 앞쪽에 박승찬에게 박승찬 노마크 찬스. 박승찬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오리온. 지금이 오리온이 작전 타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우선 젖먹던 힘까지 써서 이제 공격 리바운드는 많이 가져왔는데 네. 자, 메이드 부분에서 이제 아쉬웠고 결국에 또 한 번의 실점까지. 저는 이 장면에서 유광 선수의 또한 의지가 돋보이는 게 뒤쪽에서 늦자마자 발로 한번 크게 땅을 치고 임도현에게 이강 스피드 살려서 넘어옵니다. 박정수! 박정수에게 두 점! 지금은 조금은 행운의 패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의도를 한 건가요? 이준혁 선수의 뒤쪽에서의 공격입니다. 유강 박승찬과의 매치업. 유강 뚫어냈어요. 패스 연결 이재경.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유강의 패스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과정에서 진짜 어우 노루 패스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경기 수원 선수 전자랜드 서주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